전세금씨, 아까 얘기한 창고 정리 말이야, 다 해놨어? 한가해 보이네? 네? 창고 정리요? 아니요, 그거 꼭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? 이따 4시쯤 하려고 했는데요. 아니, 이따 2시쯤에 물량 5바레트 들어올 거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창고 정리를 해놔야 물량들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 아니야. 지금 벌써 1시 반이야, 1시 반. 어쩔 거야, 대체? 아니,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하면 그만 좀 구박하세요. 사람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. 꼭 그렇게 승질내야 속이 후련하세요. 아, 내가 아까 오전에 창고 정리하라고 얘기할 때 너 어떻게 했어? 사람이 얘기하는데 딴 거 쳐다보면서 담배나 뻑뻑 피고 있었지. 내가 아주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부터 알아봤어. 네 태도가 이딴 식인데 내가 좋게 말이 나가겠어? 아, 그럼 담배 한 대만 피고 지금 시작할게요. 했어요? 지금 담배 필 시간이 어딨어? 곧 있으면 회사 관두니까 막 나가겠다 이거야? 아니, 어차피 늦은 거 담배 한 대 피운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? 지금 1시가 급한데 1분 1초라도 빨리 하지 무슨 담배 타령이야. 혼자 해봐야 30분 안에 창고 정리가 되겠냐고요. 그니까 영 늦은 거 여유 있게 하겠다잖아요. 니 때문에 아주 내가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. 오후에 업체 미팅 가는 거 양해 구하고 내일로 미룰 테니까 김대리하고 이주미랑 셋이 지금 빨리 시작해. 아우, 저걸 진짜 어떻게 하지. 뺀질뺀질 거리긴 하고 그나마 다음 달 제발로 퇴사한다니까 좀만 버티자. 저 안녕하세요. 은행에서 재직 확인차 나왔는데 여기 전세금 씨란 분 재직 중이신가요? 전세금 씨요? 아, 네. 재직 중이긴 한데 조만간 퇴사 예정이에요. 아, 그래요? 지금은 재직 중인데 조만간 퇴사 예정이라고요? 일단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저기요, 제가 저번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한 게 있는데요. 그게 왜 갑자기 부적격이 된 건가요? 당장 내일이 창금 이체 날인데. 제가 확인해보니까 며칠 전에 퇴사하셨다던데 맞나요? 네, 그럼 설마?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? 그래도 신청했을 땐 재직 중이었잖아요. 아무튼 지금은 무직 상태라 전에 신청하신 대출 상품은 이용을 못하시기 때문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기존 상품보단 이율이 좀 셉니다. 아니, 그런 게 어딨어요. 이율은 둘째치고 내일이 창금날이라니까요. 선생님, 어떻게 안 될까요? 우선 심사 가능한 대출 상품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율이 좀 세고요.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대출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선생님, 부처님, 하느님,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. 지금 사는 방도 입주날에 맞춰서 빼야 되는데 당장 판별만 그 짐들은 어떻게 합니까? 연구지도 없어서 어디 가서 참신하면 살 곳도 없습니다. 한 번만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, 선생님. 죄송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어서 바로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만 거쳐 마련하세요. 아니, 그럼 결국엔 쳐들어 밖에 나가 노숙하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. 그 거지 같은 회사도 때려쳐가지고 회사에서 잠도 못 자고 짐도 못 맡깁니다. 본가에 보내기엔 짐도 많고 너무 멀다고요. 선생님이 이런 거엔 전문가시잖아요. 뭐 급행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?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는 겁니까? 사정은 알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란 게 있어서 제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. 어디 이삿짐센터에 임시로 짐을 맡기던가 하시고 저도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은 해볼 테니까 당분간만 좀 버텨보십시오. 제발요, 선생님.